오후장에서 시원한 한방 보여줄 반격주 찾아보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전장에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다소 아쉬운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진행 중입니다. 또 금융 지주사 등 저 PBR 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다소 아쉬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해보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S 시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시장은 안 좋아도 대표님께서 픽해주신 종목들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2월 20일 지난주 화요일에 꼽아주셨던 테크윙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13%가 넘어가는데요. 이 종목 지난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음봉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실적 좋게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그 결과 이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경고의 이제 딱지를 또 달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유지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최고가를 이제 목표가 3만 원을 2만 3천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2만 2,900원에 참 안타깝게 딱 걸쳤는데 이번에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면서 3만 원까지의 돌파 흐름은 물론 경고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3만 원까지의 돌파, 지금 5일선을 딱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지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탄력 나오면 목표가 이상의 탄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이상 탄력 기대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전장에서 좋은 표정 보였던 섹터들을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전지 쪽 괜찮았고요. 그리고 항암제라고 나와 있는데 알테오젠 등 바이오 섹터 종목들도 역시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쪽 매수세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농화성 나와 있는데요. 이 종목 현재 10% 가까이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면서 화재 위험도도 낮고 아무래도 주행 거리도 길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배터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삼성 SDI에서 파일럿 라인을 착공했다는 소식이 있고 또 2025년부터 도요타의 생산 소식, 2028년에는 또 닛산의 이런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의 출시 소식이 또 있으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오늘 강세를 나오면서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이제 강자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뒤따라서 이수화학, 한농화성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쉽사리 꺼지지 않고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한 번의 눌림이 나왔을 때도 중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인데 분봉상에서 봤을 때 오늘 15분봉상으로 보면 장 초반에 거래량이 좀 터져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통상 이 경우에는 대장주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후장에서 쳐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인 5일선에 회복, 5일선 위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한 번쯤 비중을 좀 적게 해서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런 종목을 매수할 때는 약간의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대장주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흐름을 보시면서 같이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주의 흐름 확인해보면서 한농화성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아진엑스텍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모션 제어칩 개발 기업이에요. 매수 포인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AI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접목을 해서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과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지금 피규어 AI라고 이제 AI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플러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모션 제어 칩 개발에 부각을 했고 로봇 제어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다가는 산업용 로봇을 또 납품을 한 이력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삼성전자 M&A 후보로도 거론된 이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이 섹터 안에 테마군 안에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서 오늘 거래량이 살짝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거래량이 터질 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가의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지속해서 높이고 있기 때문에 한병원은 강한 탄력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지금 저항 돌파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모습도 같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터질 때 같이 좀 보시면 더 좋다라는 의견도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진엑스텍 추가 상승 가능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볼게요.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오스코텍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매수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오스코텍은 같은 경우에 이제 유학양행과 함께 레이저티닙, 아이반타닙이라는 그 신약을 FDA에 지금 신약 허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인 흐름이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알테오젠이라던가 HAB 그룹주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고 시장에서 주도를 해 나가면서 기대감이 좀 유효한 상황인데 지금 알테오젠이 굉장히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갔잖아요. 그 뒤를 이어받을 수 있는 기업 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양행과 같이 봐야 되는 기업인데 유엔양행보다는 시총이 좀 적어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최근에 거래량도 같이 실리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추세에 전환되는 모습을 우리가 좀 포착을 할 수가 있고요. 121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전환된 건좀 확실해 보이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꼽아주신 세 가지 종목들 중 탑픽이 무엇인지 가격 전략 위주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오스코텍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네. 가격 전략 드리기 전에 좀 간단하게 마지막 설명을 드리면 3월 8일에 이제 우선 심사에 대한 통과 여부가 결과가 됩니다. 그때까지의 기대감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경쟁사가 이번에 FDA 승인하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줄여진 시간, 소요 시간이 굉장히 줄여졌기 때문에 이번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FDA 승인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올해 안에는 다양한 쇼부가 좀 나올 것 같다.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잘 된다라고 했을 때 내년이냐 올해냐 얘기가 많은데 올해에도 또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23,000좀 넉넉하게 잡아드려서 24,700원 이하로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 FDA 허가 신청에 대한 기대감, 신청까지 되면 3만 원까지 좀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 부근이었던 2만 800원 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스탁의 이재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